마지막 세션을 맡은 박동일입니다. 제가 왜 마지막이냐면요, 장류 유서라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. 몇 분은 잘 안 믿으시는 분 중인데 제가 막내 맞습니다. 확실합니다. 워낙 다들 젊으신 분들이고 특히 정신이 아주 젊으십니다. 그래서 있다 보면은 제가 더 늙은이 같을 때가 많고 해서 많은 걸 배우면서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마지막 세션의 그 소주제는 이게 뭐 분시,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일어로 소망, 뭐 갈망 이런 뜻입니다.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하면은 아마 모든 이들이 그 행복에 대한 소망은 다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행복이 뭐냐? 제가 그 마태 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,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,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.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난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혼이 때묻지 않고 영혼이 정말 순수한 그런 상태, 그런 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그 나보임 곡 중에서 사실 솔로곡을 골랐습니다. 나보임의 특히 이게 그대의 찬송을 솔로곡으로 골랐는데, 이 그대의 찬송이 좋은 이유가 저는 이 말 자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대의 따뜻한 손이나 그대의 예쁜 손이나 그대의 아름다운 손, 뭐 멋있는 손이 아니고 찬송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가엽고 차갑고 한 그런 손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, 또 거기에 가진 것 없는 어떤 시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, 제가 잘하는 노래는 아닙니다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익사리가 나더라도 웃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온 김혜원 소프라노가 동신초, 이 노래도 굉장히 절절한 노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김혜원 소프라노 같이 마찬가지로 라보엠 중에 오수아베 판출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테마곡을 같이 부르고요. 이 노래를 그때 그 다음에 합창을 할 노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바꾸어서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로 그렇게 노래를 사인이 하는 걸로 마지막 세션을 마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기 감사합니다.